민주당의 청년 정치 어디로입니다. 강의원의 어떤 사직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간에 마무리가 되면 예. 어, 강의원의 지역구 어, 제주시 아라 을 어,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음. 성비위로 인해서 공석이 된 지역구에 민당 민주당이 예. 이 후보를 낼 것인가 아, 이 부분도 예.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칫 이 청년 정치 청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어떤 반대 여론이 인, 인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어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 정말 많거든요 제주도에 그런데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가 어, 실추되지 않을까 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럴 때 청년 정치인의 영입 및 육성 대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자칫. 청년 이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다 네. 재단을 해버릴 수는 없다는. 뭐 다른 지역 사례들 들어보면 군 의원들이었나요? 뭐 해외 연수 나가서 연수 안 받고 뭐저 가이드 때리고 그다음에 또 성비 네네. 일으키고 많죠. 들어와서 사퇴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년층 드렸습니다 중장년층.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 하나로 중장년은 전부 다안 된다 이렇게 뭐 뭐라 가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죠. 맞죠. 민주당의 청년 정치 어디로입니다. 아 이거 뭔 얘기할지가 아주 직관적으로 딱 나오는 네네. 이야기인데. 강경음 도의원의 그 사건이 아주 지역 정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난 과정 좀 설명드리자면요. 예. 어, 경찰이 최근에 돈의 한 성매매 업소를 어, 적발했었는데요. 예. 그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강경음 도의원 명의로 결제된 예. 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한 끝에 성매수 혐의로 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업소라고 뭐 말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지금 강 의원도 성매수 혐의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 해당 업소가 그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뭐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서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예. 어,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 예약된 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니까 경찰이 뭐 조사하고 있는데 간판 불도 끄고 영업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 가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꽤나 은밀하게 어, 음. 저, 영업을 해왔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외국인 여성을 감금했다고 이제 경찰은 밝히고 있거든요. 예. 자체 해당 국가와의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대목이잖아 아, 그렇죠. 네, 국가 이미지, 그리고 제주도의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제주도의 정치인이 그런 업소를 이용했다는 게 사실이면 이거 문제가 참 심각하다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강 의원은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매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예. 어, 성매수를 한바 없다. 어, 술값 결제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음. 말왔습니다 예. 어, 그런데 여론은 악화일로였고요. 어, 먼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을. 일찌감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발빠르게 아주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 그 뒤를 이어서 제주도 위에서 징계 절차에 이제 착수했는데요. 예. 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고요. 예. 어, 민간인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을 민간인들로부터 자문을 듣고서 윤리특위 위에서 어, 징계안을 내놓게 하는 음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강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사직 의사를 밝혔죠? 네. 강 김경은 의원은 결국 지난달 27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김경합 제주도의 의장은 강의원의 그 사직서 수리 여부를 어,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과 만나며 대화를 예.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사직서를 내면 바로 처리되는 건또 아닌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절차를 예. 관련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먼저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 의결을 통해서 지방위원회의 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회의를 예. 열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비회기죠. 네. 그런데 어... 지금은 비회기입니다. 회의가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비회기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이 지방자치법에서 어, 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김경학 의장이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도의회가 어, 징계를 못 하거든요, 가령. 일단 첫 번째는요 도의에서 예. 징계하기로 사직서를 본... 내버리면 내국을 네. 수리해버리면, 수리해버리면. 예. 굳이 징계 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과정인데 어~ 그런 과정이 있고 일단 그리고 무난한 사직 처리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예예. 징계 이~ 걸, 자, 걸, 어, 절차를 밟으면서요 예.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도의장이 사직, 사직서를 이렇게 발빠르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최소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 에서 도의의 차원에서 음.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한,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어꽤 정당하게 들리죠. 이것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도의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일이긴 할것 같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직서가 수리가 되거나 재명 네. 결정이 내려지면은 네네.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의원의 어떤 사직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간에 마무리가 되면 예. 어, 강의원의 지역구 어, 제주시 아라 을 지역구인데 그 예. 자리가 공석이 되거든요. 예. 어,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인 이 선거구에서 어,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음.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거죠. 그런데 성비 이 부분 한번 어,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성비위로 인해서 공석이 된 지역구에 민수당 민주당이 예. 이 후보를 낼 것인가? 아, 이 예.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관전 포인트인데 어이 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 2021년이죠. 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예. 두건 모두 성비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음. 시장의 성비 논란이 일었고요. 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어, 했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정치인이 성비위로 인해서 공석이 발생한, 발생한 지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예. 약속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었죠. 네. 예. 뭐 거기 대해서도 논란이 크게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따라올 비판으로 보이는데요. 음. 어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 고심 많이 하고 어, 있는 눈치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제주도 의원들은 강경음 의원 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도 예, 어그 당시에 별다른 어떤 단의 조치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음. 그 단순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 사과하면서 한 말이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 예. 이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한뭐 대학 과정은 또 아닐 거죠. 않습니까? 몇 번의 특강 방식으로 <laughs> 예,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해온 부분을 보면요, 이걸 과연 대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냐 음. 아,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됩니다. 공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던 강경음 의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 텐데요, 그게 무엇이냐 어,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 책임을 가장 선명하게 질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 무공천, 즉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영입 문제 이 부분도 가, 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예. 좀 어떻게 책임을 져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은 강경호 의원 뭐 자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네네. 청년 정치인 몫으로 들어온 어~ 그런 신의 정치인이었었기 때문에 어, 청년 정치인을 제대로 육성하고 어, 기용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자칫 이 청년 정치 청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어떤 반대 여론이 일 인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어, 음.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 정말 많거든요, 제주도에. 이렇게 예. 취재를 하면서 보더라도요. 어, 정말 많이 정말 많습니다. 그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가 어, 실추되지 않을까 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럴 때 청년 정치인의 영입및 육성 대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당 차원에서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건데 자칫 청년이른,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다 네. 재단을 해버릴 수는 없다는 네. 얘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다른 지역 사례들 들어보면 군 의원들이었나요? 뭐 해외 연수 나가서 연수 안 받고 뭐저 가이드 때리고 그다음에 또 성비 비 네, 일으키고 많죠. 들어와서 사퇴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년층들이었습니다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 하나로 중장년은 전부 다안 된다 이렇게 뭐 뭐라 가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쵸, 맞죠. 그렇죠. 청년들도 이렇게 뭐라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돌고래가 법인이라면입니다. 돌고래가 법인이라면? 네네. 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 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기업이나 재산 등에 어떤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최근에는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그 법인격을 부여한 제주시장, 소기포시장도 지금 없는 법인격을 <laughs>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연에게도 법적 능력, 권리 능력을 부여하자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소송도 할 수가 있게 맞습니다. 되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아. 가령 그 돌고래 관광하면서 예. 남방 큰 돌고래 삶의 환경이 좀 어, 나빠지고 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같이 엮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장면 아마 기억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03년에 지율 스님이 천선,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그렇죠. 일컬어지는데 소송 주체가 또 천성 어, 소송 주체 중에 천성산, 음, 천성산 도롱뇽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예. 어, 법원은 그런데 당시에 도롱뇽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 법인격이 도롱용이 어, 도롱뇽이 법인격이 있었다면 어특어 <laughs> 예. 어, 소송이 어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네. 도롱용 어렵죠? 아, 바로 어렵습니다. <laughs> 근데 그 돌고래가 만약에 소송 주체가 될수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겁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주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어, 재미있는 또 얘기가 나는데요. 예. 김도희 변호사가 일본이 후쿠시마 해고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한국이 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 헌법송을 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후쿠시마 앞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들도 청구인으로 넣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마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런 과정이 결국 생태법인으로 이루, 이루어지게 어, 생태법인으로 예. 생태법인을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의 한 발판으로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